자, 반동. 동.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힘 빼고, 빠르게 던져봐. 둘, 오케이. 잘했어요. 동. 그래. 그래, 씨. 힘 빼고, 동. 자, 2단계. 그렇죠. 이쪽으로. 세워놓으세요. 자, 이거 몇 단계 스윙이에요? 2단계입니다. 자, 봐볼게요. 네. 포핸드, 그죠? 도. 어. 네. 자, 이건 몇 단계 스윙일까요? 2단계입니다. 어, 또 2단계죠. 네. 던지고 들어오고. 던지고 네. 들어오고. 던지고 들어오고. 몇 단계? 2단계. 어, 2단계. 네. 어, 2단계. 네. 손목이 몸쪽으로 세워져 있게. 네. 미리 세우지 않고, 뭐 어깨를 뺐다가 다시 몸쪽으로 세운다든가. 몇 단계? 2단계입니다. 그거 3단계. 한 단계. 어, 미리 세워놓지 네. 않고. 네. 어깨를 뺐다가, 어깨를 동원해서 뺐다가, 네. 다시 손목을 안쪽으로 세우면 3단계. 그게 뭐가 있어? 오버헤드 슛 있잖아, 스매시. 네. 네. 스매시. 네. 오케이? 네. 자, 이제 조금만 더 준비. 둘, 동, 던지고, 동, 그래. 잘했어요. 네. 괜찮아. 동, 헤드, 둘. 야, 이번에는 어깨 데미지 없었습니다. 아, 잘한 거예요? 어, 너무 잘했죠. 네. 아, 감 없어요, 혹시? 아, 있습니다. 예, 잘 맞은 것 같아서. 네. 아, 너무 잘했는데, 방금. 스냅, 동. 그렇지. 1. 그렇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힘 빼고. 로봇이야. 둘. 그렇지. 집어넣고, 동. 던지고서 딱 떨어져요, 팔꿈치. 네. 스냅. 준비 그립 하세요. 1. 준비 그립. 엄지 받쳐야죠. 그치. 그겁니다. 방금 전에도 준비 그립 하라고 했는데 포인트로 좀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대로, 그대로 스매시. 엄지 내리고. 엄지 내리고. 네. 그렇지. 준비 그립 하고, 다시 엄지 내리고. 그렇지. 준비 그립 하고, 엄지 내리고. 그렇죠. 네, 지금 많이 안 돌아갔어요, 그리. 네. 어, 그런 느낌을 자꾸 치셔야 돼. 다시. 둘. 그렇지. 오케이. 둘. 좀 그립이 좀 안쪽으로 좀 감겨 있다는 느낌 좀 들지 않나요? 네, 듭니다. 어, 좀 그런 느낌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좀 네. 바꾸시는 게 좋아. 이렇게. 지금 좀 돌아갔죠? 네.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꼬다리 한번 잡아보세요. 네. 꼬다리 이렇게 잡아보세요. 저처럼. 네. 이런 감이 좋은 거. 아니, 아예 꼬다리 잡아보세요. 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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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런 감입니다. 네. 그립이 거의 안 돌아가는 감이에요. 네. 손가락 감. 네. 그죠? 네. 이건요. 우리 스매시 뛸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안 되죠, 혹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네. 습관을 좀 잘 들이기 위해서. 네. 그치. 조금 더 스윙이 회전하는 거나, 손목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지려면, 그런 어떤 것도 스윙의 어떤 유연성도 여기 그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응?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손목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냥 발라다가 젖혀지는 동작이 쉬운 거죠. 적당히 돌아간 사람은 손목이 이쪽으로 회전해서 돌아가긴 하지만 그 동작이 굉장히 깔끔하고 유연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은. 이쪽으로 손목이 툭 코킹되면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안 돌아가면. 좀 돌아가면 좀 부자연스럽지. 많이 돌아간 사람들은. 일로 못 가? 뭘로 가게 돼? 누가, 그렇지. 팔로 가게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 손목 구중 그냥 발라다가 젖혀졌다가 나오는 게 편한 사람이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위에 잡으시고. 네. 힘들죠? 아, 미쳤습니다. 괴롭죠? 어? 자, 몇 번만 더. 예. 아, 준비. 자, 준비 그림 해야지. 아닙니다. 준비 그림. 그렇죠. 자, 1단계. 네, 그렇지. 힘 빼고 가볍게 오세요. 너무 힘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렇지. 그렇게 슬라이스 나는 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립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스 나는데 왜 슬라이스 난 거예요?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조금 더 열리는 게 개입이 안 된 겁니다. 아, 예. 그죠? 네. 야, 조금 덜 열리니까 이제 슬라이스 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네. 이게 자꾸 열려서 면이 만들어지게. 네. 그렇지. 그리고 쭉 내려오세요, 그냥 팔 그냥. 그냥 내려오세요. 그립만 그렇게 잡고. 그렇지. 다 준비 그립하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돼. 그립. 그립은 잘 잡았어. 네. 스윙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립만 유지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편하게 내려봐요. 네. 둘, 안. 그렇지. 준비 그립. 둘. 그 좋았어. 오케이. 준비 그립. 제가 지금 그립 좋아요. 준비 그립. 또 왔어. 그렇지. 괜찮아. 준비 그립. 둘. 그렇지. 준비 그립. 오케이. 둘.
둘, 둘, 준비 그림. 오케이, 둘. 그렇죠. 많이, 많이 돌아가는 걸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별로 안 돌리고 계속 치고 있다가, 이제 많이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미리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자꾸 치고 있다는 소리지. 특히 전위에서는 많이 줄이셔야 돼. 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왜요? 네. 어떻게 좀, 감 좀 오셨어요? 예. 응?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좀 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머리가 너무 하얘지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처음에 이 영상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본인이 어떤 대각으로 때린다든가 직선으로 때리는 거 그것보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부자연스러워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자꾸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스윙으로 보면은 네. 처음에 하던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 네. 지금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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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2번. 안 돌아가고, 그죠?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네. 이렇게 잡고서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때려봐요. 대각으로 네.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탁 때려봐요. 네. 오케이? 네. 아, 좀 느낌을 확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바닥을 여기 뒤집어 까줘야 돼. 처음에 준비할 때. 아니,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죠. 막 손목에 텐션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편안하게 이렇게 네. 자, 준비해보세요. 한쪽 준비? 네. 그렇지. 아, 앞에 볼 들 테니까 톡. 아니에요. 그립 좀 돌아갔습니다. 세워서 이렇게 바로 톡. 세워서. 아니, 돌아갔어요. 백으로. 면 자체가 나오잖아요. 면 자체 안 나오게. 이렇게. 날로 이렇게 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저 정면 봐보세요. 정면 보시고 그냥 이렇게. 네. 준비 상태 그냥 그대로 있으란 말이지.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 있냐 말이지. 준비 상태 그대로 이렇게 때리면 되죠. 이렇게. 손목 회전했나요? 했습니다. 손목이 회전했나요? 아니요. 네. 준비 상태 그대로?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준비? 그렇지. 동. 그렇지. 네. 오케이. 그게 뒤로 그냥 몸만 돌아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잘했다. 동. 그렇지. 툭 하고 세워보라고. 좋다. 지금 그립 좋아. 동. 오른발 나가면서 해봐. 왜 또 갑자기 뭉개져? 퉁! 다시, 반동. 괜찮아? 퉁. 젖히지 말고, 젖히는 거 세우는 거 반반 되고 있어, 지금. 그냥 세운 상태. 준비 상태 그대로. 네. 그대로. 잘했어요. 네. 준비 상태 그대로 가만히.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돌아간 거다. 네.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둘. 퉁, 반동. 그대로. 빨리 세워. 톡. 그렇지. 괜찮아. 톡. 그래도 그립감 괜찮아, 지금. 네. 세고, 통. 자, 그 상태로 직선.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야죠. 다시 대각. 그대로. 또 왜 돌아가? 다시. 이거 그렇지. 네, 네. 자, 직선. 그래서, 자, 준비 그립 그대로. 대각. 직선. 돌리고. 자, 안 돌리고 대각. 그렇지. 그렇지. 다시. 너무 아쉽다. 좀 될 것 같아. 자, 직선. 돌리고. 자, 안 돌리고 대각. 스냅. 직선. 자, 여기 안 돌리고 대각. 스냅. 잘했다. 잘했다. 직선. 대각. 그건 돌려야지. 거기서 안 돌리고 치면 어떡해요. 그냥 이런 게 순간순간 그립에 센스가 없는 거야. 자, 봐봐요. 네. 여기서 대각 치는데 지금 저 그립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 절로 가지 않을까요? 네. 이 그립 잡으면 네. 여기 타점에 있으면 이거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아,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손목이 회전을 못 끌어내죠. 아, 예. 그냥 젖혔다 그냥 쳐버려야지. 네. 근데 여기 있으면 약간 좀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여기서는 안 돌아가고 그냥 때려야 되는 거죠. 아, 예. 타점이 여기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약간의 코킹이 돼서 회전은 들어가냐. 네. 아니면 이번에 회전 들어가면 볼 저기로 가겠다. 네. 이번에는 그냥 젖혀서 그냥 바로 좀 짜게 치냐. 네.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크게 회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오케이? 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 아, 예, 예, 예. 준비. 다시. 자, 직선. 통. 그렇지. 자, 안 돌아가고, 대각. 세우고. 둘. 이렇게. 탁. 나를 탁 세워봐. 다시. 직선. 돌리고. 나를 딱 세우고.
동. 오! 오! 잘했어. 굿! 따봉. 익선. 오, 그렇지. 돌. 스냅. 좋지 않아. 야, 100점이야, 100점. 네. 진짜 100점이야. 괜찮았죠? 오, 되게 잘했어.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 그대로 복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도. 자, 이 느낌 그대로 복사. 그대로 복사. 네, 도. 이게 다 회전하는 겁니다. 그죠? 네. 어, 준비 그림으로 다 지금 회전하잖아. 네. 어, 백그립 안 잡고 다. 그러니까 몸 쪽에서 회전이 나오죠, 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게 그대로, 방금 전에 했던 그 느낌이 그대로 복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대로. 아. 자, 직선. 자, 안 돌아가고. 스냅. 어, 어, 그렇지. 돌아가고. 자, 안 돌아가고. 스냅. 어, 그렇지. 통. 직선. 아까처럼 반동. 통. 자신감 있게. 직선. 돌아가고. 자, 안 돌아가고. 대각. 통. 직선. 대각. 통. 어, 그렇지. 직선.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스냅. 좋아, 좋아. 돌아가고. 자, 안 돌아가고. 돌. 그렇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스냅. 어, 어. 직선. 돌아가고. 자, 안 돌아가고. 어우, 많이 잘 세웠어. 굿.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갔어요, 이제. 거기서 대각을 안 돌리고 어떻게 쳐, 그립을. 돌아가고. 그죠? 손목을 닫아버려야지. 여는 게 아니라 닫아버렸어야지. 네. 자, 마지막! 네. 돌아가고. 돌아가고. 어, 백으로. 아, 돌아가고. 네. 돌아가고. 그렇지, 돌아가고. 어, 그렇지, 그렇게 쳐야죠. 네. 그죠? 네. 그립 간만 느끼란 말이야. 네. 자, 돌아가고. 그렇지, 돌아갔어야 돼, 안 돌아갔어야 돼. 안 돌아갔어. 그렇지, 이제 좀 느낀다. 네. 돌아가고. 아, 돌아갔어야 돼, 안 돌아갔어야 돼.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지. 네. 그렇지. 왜? 아... 손목을 회전시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렇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렇지. 직선.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야 돼. 네. 직선 치더라도. 왜? 스윙을 좀 더? 손목을 좀 더? 회전. 많이 어, 동원해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돌. 안 돌아가고. 대가. 동. 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돌아가고. 직선. 그렇지. 직선. 대가. 그렇지. 직선.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조금 그래도, 어, 계속 섬세하게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어, 좀 확장시켜주면, 네. 나도 모르게, 네. 자꾸 고집부리지 않고, 네. 어, 백이니까 이제 백그립 잡아야지가 아니라, 네. 나도 모르게 조금 조절하면서 그립의 균형이 잡히게 돼요. 네. 그렇게 조금씩 확장시켜주면, 네.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다. 네. 어, 그렇게 좀 되셔야 돼. 좀 원래 포핸드가 좀 어렵나요? 이게? 아, 그렇지. 포핸드는, 네.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손목이 그래도 잘 들어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손목이 세워진 겁니다. 네. 그죠? 네.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워진 구조가, 네. 그대로 움직이면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포핸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낯설어. 잘 안 들어간다고, 이쪽으로. 네네. 이쪽으로 손목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 축이 그냥 세워진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이 팔꿈치 딱 열어버리면 이쪽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요게 좀 잘 안 돼. 네. 이렇게. 조금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어. 아,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편하게. 네. 그죠? 네. 어. 이렇게 지금 세워지는 게 잘 돼야죠. 네. 몇 단계 수인? 1단계입니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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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건 몇 단계 수행? 드라이브 이렇게 치고 있어. 한 단계. 그렇죠. 네. 어깨부터 빼놓고서 그다음에 다시 손목을 몸쪽으로 회전시켜서 들어가면 이제 3단계죠. 네. 어, 지금 몇 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 네. 저 1단계. 1단계. 오케이. 네.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집어넣는 게 잘 안 집어넣어지는 거지. 네. 그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스윙이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 그보다도 그립을 자꾸 이렇게 유지하셔야 돼. 네. 그립 자꾸 안 들어가게. 네. 자꾸 안쪽감으로 해서 자꾸 많이 치세요. 손감을. 네. 손가락감으로. 네. 손바닥감 말고. 어. 자, 다시 서봐요. 어! 힘들어! 어, 서봐. 다시 여기다만. 네. 자. 안쪽감. 그립. 또 안쪽으로. 그립. 거기 여기서 손목이 자꾸 유연해져야 돼. 그렇지. 둘. 그렇지. 그리고 안쪽으로. 그렇지. 둘. 돌아가야죠. 어, 그죠? 똑같잖아. 네. 돌아가야지. 그렇지. 다 돌아와야죠. 네. 둘. 그렇지. 그리. 그렇지. 그리. 깊게 줘도 계속 안쪽으로 잡고 있으란 말이야. 계속 안쪽으로. 그렇지. 계속 안쪽으로. 그립. 그립 포인트로 열지 말고. 안쪽으로. 주먹 치지 말고. 그렇지. 준비 그립. 그렇지. 준비 그립. 그렇지. 준비 그립. 준비 그립. 그렇지. 둘. 준비 그립. 오케이.
초반에 테스트할 때 이쪽으로 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요 정도만 그래도 그립 잡아도 균형 좀 잡힐 겁니다. 네. 초반에 너무 많이 열려있었어, 막 이렇게. 네. 너무 많이 열려있었다고. 네. 오케이? 네. 꼭 이거 꼭 신경 써서 하세요. 네, 포인트 그립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